What's good,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이에요. What's good,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Blast! 24/7 chilling. 오늘 제가 볼 비디오는 좀 재밌는 비디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핀리파이, 제가 예전에 한번 리액션 비디오 했던 유명한 유튜버이자 이제는 아예 가수가 되신 것 같은데 핀리파이와 F히어로 형님이 있고 이분들 많이 검색하다가 봤는데 리액션 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. 붐붐 캐시 그리고 MP입니다. 오랜만에 MP의 이름을 언급을 하네요. 분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겁니다. 이게 해석해보니까 더보이더라고요. 더보 약간 느낌이 가사도 보고 약간 좀 플렉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은데 저는 F히어로 형님이 그 왓더덕 레이블을 나와서 여기 하이클라우드라는 곳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핀리파이도 있고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좀 재밌는 행보를 보여주는 레이블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레이블들의 소속 아티스트들의 단체곡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. 버캐시야 어차피 제가 몇 번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아 이분이 만든 음악들을 제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조합으로 꾸며진 단체곡이라서 한번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핀리파이는 진짜 이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고 있는 천상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. 그럼 비디오를 보죠. 핀리파이, F히어로, 붐붐 캐시, MP가 함께하는 문 더보입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(웃음) 이분 느낌이 한국의 제시 같은 가수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카리스마 있죠. 카리스마가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. 그냥 카메라를 보고 약간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. 딱 얼굴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천상 연예인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.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. 얼굴 봤을 때 아 이 사람 연예인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다. 핀리파이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약간 플렉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. 저는 순간 저 뒤에 있는 저 갈색 박스들이 루이비통 박스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. 오우. 파텍 필립을 두 개나 갖고 있다고? 대박인데? 오, 되게 그 자신의 그 플렉슨에 대한 가사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자신만만한 느낌. 오, 그냥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다. 저희는 한국에서 기라고 얘기하거든요.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. 어, 대박인 것 같아. 오. 아니 저는 MP가 이 회사에 들어가 있고 요즘 활동하는 걸 요즘 보고 있는데 저 행보가 놀라운 것 같아. 아. 래핑이 되게 익살맞고 장난기가 많아서 듣기 좋아. 이분들이 붐붐 캐시죠. 어, 뭐야 갑자기? 락 리믹스야?
아, 큰형님. 오랜만에 큰형님 리액션 비디오 찍는 것 같아. 예, 태국 힙합의 빅브라더 큰형님이죠. 어우. 사실 F히어로 형님은 뭐 랩도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풍기는 느낌들이 그 아우라가 있어요. 오우. 이 형님이 버스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 버스의 느낌이 있어. 사실 이것도 비트도 들어보면 요즘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왜냐하면 이런 단순한 리듬 같은 이런 느낌들을 잘 짜서 만든 프로듀서가 펄 윌리엄스였거든요. 넵튠스. 그러니까 옛날에 펄의 느낌 나는 비트인 것 같아가지고 또 좋아해요 제가 이런 느낌을. 이 비디오를 즐길 때는 현금을 많이 뽑아두고 머니레인을 이렇게 쫙 뿌리면서 들어야 되게 좋을 것 같아. 제가 예전에 몇 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. 필리파인 이분은 예전에도 음악을 하셨던 분인가 예전에 물어봤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유명하신 분이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퍼포먼스나 이런 느낌을 보면 경력 한 20년 이상의 가수 같은 느낌이야. 그만큼 카리스마나 퍼포먼스 하는 게 그냥 뭐 신인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더 놀라는 거예요. 필리파이의 카리스마도 인상적이었지만 전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던 건 MP였어요. 사실 MP라는 래퍼를 제가 더 래퍼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지금 하이클라우드 여기 레이블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의 뭔가 느낌들이 세련돼진 것도 있는데 랩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또 익살맞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요. 되게 이 레이블 하이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의 행보가 되게 많이 주목이 돼요. 여기에 모인 아티스트들 자체도 뭔가 좀 독특한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레이블이다 라고 딱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단체곡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,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코쿤 컵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